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예수 없이 못 사는 남자,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은 원래 돈잘 버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목사가 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2살 때 군대 통합병원에서 유행성 출혈열 연구반에 근무했다. 죽은 사람들의 신상을 연구하는 일이라 죽은 군인들의 짐을 다 뒤져야 했다. 그러면 어떤 병사의 경우 자격증이 21개나 나왔다. 주판, 부기, 운전면허, 중장기면허, 텔렉스, 태권도 3단, 합기도 3단 등 22살 나이에 21개의 자격증을 갖춘 청년의 삶을 상상하니 기가 막혔다. 어떤 자격증은 3년이나 걸렸다. 미래를 바라보며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다. 어떤 군인의 짐 속에는 온통 책밖에 없었다. 군대 생활 가운데서도 빨간 줄, 파란 줄 그어가며 화학 공부를 했던 이 청년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것일까? 어떤 이의 일기에는 제대 후에 만날 애인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적혀 있었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자신이 꽃다운 나이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거나 아는 이가 없었다는 거다. 죽음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 어떤 군인의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얘가 지 인생을 살았나, 내 인생을 살았나. 아들이 대학에 두번 떨어져서 삼수를 했어. 그때 아들은 공부보다 장사를 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그런 말 하려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어찌됐든 대학에 들어간 후 이야기하자 했는데, 이렇게 일찍 갈줄 알았으면 지 원대로 장사를 시킬 걸. 이 불쌍한 놈이 지 인생을 산 것인지, 내 인생을 산 것인지. 이런 일들을 겪으며 나는 인생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토록 허무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면 산다는 것 자체도 허무한 것 아닌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 교회만큼 많이 이야기하는 곳도 없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교회에 나가면 혹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 있던 어느 날 함께 보초를 서던 한 방위병이 신학생이라고 하기에 잘 됐다 싶어 질문을 던졌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그러자 이 신학생이란 사람이 이런 답을 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 차이도 없어요. 네? 그럼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겁니까? 네, 다 같은 거예요. 그럼 모든 종교 속에 다 진리가 있습니까? 뭐, 진리가 있다기보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종교를 찾는 거죠. 신상병님처럼 착한 분은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얼마나 허무하던지 착하게 산들 죽어서 한줌 죄로 남을 거라면 착하게 사는 게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신학생이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기독교에도 뭐 진리가 없나 보다.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이 죽음의 문제를 알아볼 수 있나? 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신학생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교사, 쪽집게 과외 강사를 하다가 결혼 뒤 미국으로 가서 큰 돈이나 한번 벌어보자 싶어 이민을 갔다. 81년 2월 미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게부터 보러 다녔다. 처음 손을 댄 분야는 전자 오락실 사업. 낯선 땅에서 처음 하는 사업임에도 벌이가 괜찮았다. 1, 2년 간격으로 가게를 하나씩 늘려갔는데 계속 짭짤한 수입이 났다. 800만 원 자본을 밑천 삼아 몇년뒤 70만 불, 8억을 벌었다. 나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 성격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민 초기에 친척이 끈질기게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할 때도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에 간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만약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천당은 착한 순서로 가는 거지. 그렇다면 나야말로 1등으로 갈 사람이지. 어려서부터 마음이 약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내가 아닌가. 전도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던 나는 어느 날 문득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좀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순전히 사업에 대한 욕심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내 관심은 오직 목사님께 잘 보여서 사업하는데 도움받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내게 과거에 학교 선생님을 하셨으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했다.
잘 보여야 할 목사님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어 일단은 하겠다고 했다. 성경을 읽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 1년 반 만에 성경을 한번다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번 읽고 나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나 보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하기엔 모든 게 너무 신비롭고 조화로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귀가 있어 듣고 눈이 있어 볼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될수 있단 말인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어떻게 더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은 속도로 돌 수가 있단 말인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면 지구가 타버리고 더 멀어지면 지구가 얼어붙는다는데 이건 우주를 창조한 누군가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해. 그래,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토록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가? 그것이 고민이었다.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후 세상이 변했고, 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밝히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임을 그때는 몰랐다. 그렇게 이민 6년간 고민을 껴안고 사는 동안 사업은 번창해서 집도 다섯 채로 늘었고, 환경을 바라보면 나는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간간이 교회는 침묵을 위해 나가긴 했지만,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안 나가고, 날씨가 궂으면 궂어서 안 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경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내 마음은 왠지 목말라 하고 있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어떤 분이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신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게 뭐요? 집사님은 있어요? 물론 나는 있지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나는 불쾌했다. 이 사람 진짜 건방진 사람이네. 지가 천당 주인인가? 겸손한 마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놈은 절대 천당에 안 들여보낸다. 그러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내 머릿속에선 그 사람의 그 말이 떠나질 않았다. 만일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나는 지옥 가나? 그건 안 되지. 나는 지금 당장 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자 비로소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어 차를 남의 집 앞에 급히 세우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천당과 지옥도 잘 모르겠어요. 또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솔직히 나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친구 말이 맞다면 나한테도 구원의 확신이란 걸 심어 주세요. 그 친구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올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뭐가 맞는 것인지. 내 평생 처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문득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그럼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또내 주인이네. 그런데 나는 왜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았을까?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콸콸 쏟아졌다.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었다. 비로소 그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방법이었다. 하나님, 미안해요.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30, 40분 동안 차 안에서 펑펑 울며 그렇게 고백하는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그분이 내 주인이란 걸 이제 알겠어.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았어. 이 생각과 동시에 내 마음은 정말 새털처럼 가벼워졌다. 구원의 감격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셨을 때의 그 확실한 내면적 변화.
그렇게 감격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뒤약한달후 우리는 이사하면서 은혜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질문을 내게 던지는 것이다. 신집사님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질문을 받자 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니, 성령 세례는 또 뭔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마침 신문에 보니 성령 대망 부흥회라는 광고가 있었다. 나는 그 집회에 참여했고 성령에 관한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나요? 도대체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뭔가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라면 나도 좀 받게 해주세요. 누구는 주어온 자식이고 누구는 친자식입니까? 좋은 거라면 저도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어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혀가 말리기 시작하더니 나도 모르는 말들이 터져나왔다. 그 말들은 내 의지로 나오는 말이 아니었다. 분명히 내 입속에 있는 혀인데 그 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회개와 기쁨이 교차하는데 나는 울며 회개하다가 기쁨에 겨워 하늘을 쳐다보다가 혼자 야단법석을 떨었다. 통곡의 눈물이 콸콸 터져나왔고 감사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러고 나서 밖을 나오자 나무도 풀도 꽃들도 모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선글라스를 꼈다가 벗은 사람처럼 하늘빛도 풀빛도 그렇게 달라 보일 수가 없었다. 똑같은 도시, 똑같은 하늘인데 어제의 그 도시, 어제의 그 하늘이 아니었다. 와,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지?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그동안 찾고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소유가 많아지면 만족과 기쁨이 오는 줄 알았다. 여행을 많이 하고 신나게 놀면 만족과 기쁨이 오는 줄 알았다. 만족을 찾지 못해 술을 먹기도 하고 성공을 향해 혼신의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 내가 찾던 만족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돈 버는 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물질만 보였던 내 눈에 영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내가 입은 옷, 내가 가진 통장, 내가 가진 집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속사람인 내 영혼,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저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관심이 갔다. 사업하다가 사람을 만나도 전도, 퇴근 후에도 전도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사람들만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때로는 5분, 때로는 5시간 동안 전했다. 또한 말씀 듣는 것이 꿀맛이어서 한달 동안 설교 테이프를 200개 정도 들었으니 밤이나 낮이나 설교 테이프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당시 여러 곳에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싫어졌다. 종업원에게만 일을 맡기고도 한 달에 순수입 1,000만 원 이상 들어왔지만 귀신 나오는 공포영화, 살인, 폭력, 음란 영화를 대여해주며 돈을 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버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내 자식에게 보여주지 못할 영화를 빌려주며 돈을 번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주저없이 가게를 처분했다. 예배가 너무 좋아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 두 번만 자면 금요 철야가 있음에 위로받았고 금요일이 지나 두 번만 자면 주일 예배가 있어 또 좋았다. 그러나 주일 예배 후에 수요 예배까지는 새밤을 자야 했기에 그 사이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전도에 미쳐 지내자 주변에서는 이런 말들을 했다. 신집사, 저러다가 주의 종 되지. 그러던 중 아내에게도 신기한 일이 생겼다. 아내는 84년 8월에 둘째 아이를 낳았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미국 산부인과 의사는 수술 직후 산모에게 얼음이 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날씨가 더우니 샤워도 하라고 했다. 주스를 마시고 샤워를 한후 잠을 자고 난 아내는 몸이 시린 병에 걸리고 말았다. 날이 아무리 더워도 살이 시리다며 긴 팔, 긴 바지, 양말을 신고 살았다. 의사를 찾아갔지만 병명도 못 찾았고 한약도 많이 먹어봤지만 효험이 없었다.
찬물이 몸에 닿으면 비명을 질러대며 온몸이 아파서 괴로워했다. 그렇게 4년이나 고생하는 동안 돈을 잘 벌던 시절이라 이것저것 돈으로 할수 있는 건다 해보았지만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에서 아내도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는데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내의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내가 찬바람 부는 새벽 1시에 맨발에 샌들을 신고 반바지에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늘긴 옷에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옷을 하고 있단 말인가? 아내 역시 자신이 이런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더워서 입은 옷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만 4년 동안 짧은 옷을 입은 적이 없었다. 성령을 받으면서 어느덧 아내의 병은 떠나가고 몸은 정상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른다. 많은 돈으로도 많은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성령께서 한 방에 고쳐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라 88년 34세에 탈봇 신학교에 입학했다. 하나님이 어딨어? 하던 사람이 선교사 목사가 되어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 다음 시간에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놀라운 선물에 감사해요.